새로운 달 11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잘 시작하셨나요? 2019년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글로컬 선교부 의료선교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주일 박관태 선교사님을 모시고 몽골 선교의 밤을 진행합니다. 몽골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선교부 등산선교팀에서는 9일 토요일 고령 오서산으로 11월 산행을 떠납니다. 서해안에서 가장 높고 웅장해 서해 등대로 불리며 장관을 이루는 억새밭으로 떠나는 산행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화선교부 둘레길 선교팀은 16일 토요일 순천으로 트레킹을 떠납니다. 자연적인 생태계와 희귀조류의 월동지로 각광받는 순천만습지와 세계의 정원을 체험하는 순천국가정원을 둘러보는 시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사랑의 과일 나눔을 진행합니다. 16일, 17일 주말 예배 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과일을 가져다 주세요. 모아진 과일들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만나교회 교우들의 사업장 정보를 공유하는 교우사업 목록을 받습니다. 사업장 정보가 변경된 분들도 작성 부탁드리며 2, 3층 필경대와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는 부서별 회계감사가 24일 주일 진행됩니다.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개별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며 각 부서별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11, 12월호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구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 3층 로비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부스입니다. 2019년을 뒤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기가 되며 점점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부쩍 낮아진 기온에 건강 유의하시길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